자, 중1 영어 능률 김 3과의 대화문 해보겠습니다. 대화문은 그 3과에서 주요 표현편으로 나오는 그 표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활용한 대화문들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두 가지의 주요 표현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조언하기라고 되어 있네. 그치? 조언을 해주는 표현인데 요런 표현을 활용한대요. You should. 자, 우리 should라는 요 조동사의 뜻 해야 한다,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특히 이제 상대방인 you를 주어로 해서 you should 하면 이게 바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는 표현이야. 너 이렇게 해야겠어,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는 그런 뜻. 물론 should는 조동사니까요. 그 뒤에 동사는 당연히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you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구문을 외웁시다. you should 동사 원형. 밑에 적혀 있네. 조언하기 you should 동사 원형. 너는 그 동사를 해야 한다. 해야겠어.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예문을 봅시다. you should keep a spending diary. keep 하는 거 되게 뜻이 많지만 지금처럼 a diary. diary는 뭐 일기 같은 거잖아. 근데 spending diary는 자기가 소비하는 그런 소비 일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용돈 기입장 이런 거. 소비 일지 뭐 이런 뜻이야. 돈을 얼마나 썼고 뭐 가계부 쓰듯이 엄마들. 자, 그래서 너는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게 좋겠어. 써야겠어. 써야 한다. 이런 뜻이야. 일기를 쓰다 할때 우리 keep a diary 동사를 keep 씁니다. 꼭 글자를 쓴다기보다는 일기나 일지 같은 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기록을 쭉 유지한다라고 해서 keep a diary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you should 동사 원형.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Okay, I will try. will 하는 거는 할게요, 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try, 뭐,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Okay, 노력할게요. 알겠어요. 노력할게요. 요렇게 답을 했네. 자, 이제 이 표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표현은 허락을 요청하고, 그리고 답을 하기. 일단, 허락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우리 허락의 뜻을 가진 조동사, can 또는 may 떠올려야 됩니다. 해도 된다, 해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의 뜻을 가진 조동사가 can과 may야. 아, 물론 can은 또할수 있다라는 뜻도 있고 may도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추측의 뜻도 있지만 그뜻 말고도 can과 may는 동시에 허락의 뜻이 있대요. 그래서 허락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허락을 구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can I 또는 may I라고 해서 내가 땡땡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요청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can I 역시 여기도 can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쓰는 동사는 원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can I 동사 원형 하면 내가 이 동사를 좀 해도 될까요? 이런 뜻. 자, 근데 지금 동사로 try on이라는 표현이 쓰였죠. try 뭐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try는 물론 많은 뜻 있지만 뒤에 지금 on과 함께 쓰이면 try on은 입어 보다. 뭐 신어 보다, 착용해 보다, 이럴 때 try on 이라는 표현을 써.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나 뭔가를 사러 갔을 때 우리가 착용을 해보잖아요. 그게 try on이다. 자, 그래서 can I try on this shirt 하면 내가 이 셔츠를 좀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허락을 구했으니까, 허락을 요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허락을 해주든지 안 된다고 거절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yes, of course. 허락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할수 있어. 네, 물론이죠. 된다라는 거지. 허락해준 거네. 아니면 can I로 물었으니까 말 그대로 yes, you can 해도 되겠죠. can으로 물었고요. 주어가 I니까 대답해주는 사람은 you라고 답을 받아서 그래, 너 can 그렇게 해도 돼. 너 해도 된다라고 yes, you can 해도 됩니다. 물론 may I 그랬을 때 yes, you may 해도 되고요. 그래, 너 그렇게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I'm sorry, but you can't. 미안하지만 이 말이야.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You can't. Can I로 물었으니까 부정일 때는 no, you can't겠죠. 미안하지만 너 그렇게 할순 없겠어.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과 답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도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합시다. 허락을 구할 때 can I 또는 may I 동사원형. 그 동사를 좀 제가 해도 될까요? 요렇게.
자, 이두 가지의 표현편을 이제 우리가 대화문에서 확인을 해볼게. 자, 요렇게 생긴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넘어가세요. 요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이렇게 뭐 그림도 있고, 여기에 스크립트, 첫 번째 대화문이 나오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자, 여기는 되게 짧은 대화문이 있어. 남자애가 look, 봐봐 이러더니 I like these shoes. 나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 I'll buy them. 나 그것들을 살 거야. 자, 신발은 원래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두 짝이잖아. 그래서 shoes라고 복수형을 쓰니까 이라는 말도 this가 아니라 these라고 복수형 these를 써서 꾸몄고요. 조금 있다가 대명사로 받을 때도 them이라고 그것들을 살 거야. 요렇게 쓴 거. 수는 조금 주의할게요. 자, 어쨌든 나이 신발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살 거야. 라고 했더니 여자애가 wait 기다려. Do you really need them? 너 정말로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네. need 일반 동사니까 물을 때는 앞에 do를 써서 do you need 이렇게 묻겠죠. really는 정말. 너 정말로 필요하니? 여기서 them도 그 신발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들. 너 그것들이 정말 필요해? You should make decisions. 드디어 이제 충고의 표현. You should 동사원형 나왔습니다. 너는 make 해야 한다. 그런데 make 뒤에 decision 나와 있죠. decision은 결정, 결심이란 뜻이고, 지금 decisions라고 복수형을 썼는데, 단수형으로 쓸것 같으면 a decision. 요렇게 써도, 똑같아. make a decision 또는 make decisions. 이게 바로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야. 결정을 만든다? 얘네들 make라는 동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 자, 그래서 make decisions는 그냥 한 단어로 우리 결심하다라는 동사 decide. 알고 있어요. 요걸로 바꿔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you should make decisions. 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carefully 하게. 요거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이 말이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자, 그것들이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 충동 구매를 하려는 친구에게.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그거였네요. What is the girl's advice? 그 소녀의 충고는 무엇이었죠? 소녀의 충고는 뭐였니? 세일을 기다려라 이건가? 쿠폰을 사용해라 그거 아니고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치? 신중하게 결정해라.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사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또 대화가 나옵니다. 자, Hi, 진수. 안녕, 진수야. Where are you going? 우리 where 하면 이거는 어디라는 의문사죠. Are you going 했으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네요. 가는 중,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있니? 너 어디 가는 중이니? 했더니 Hi, 미나. 안녕, 미나. 어디 가고 있냐고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I'm going. 나는 가고 있어.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현재 진행 시제는 BING 알고 있죠. 비동사를 쓰고 동사에다 ING를 달아주면 현재 진행. 나는 가고 있어. To 어디로 하는 to죠. 어디로? BA mall. 몰 이름인가 봐. 나 BA mall에 지금 가고 있어. 그랬더니 또 Are you going to? 얘들아, 여기 있는 이 Are you going to도 위에서 썼던 여기 있는 이 BING, be going to 이거랑 같은 걸까? 달라요. 여기는 to 뒤에 보니까 BA 뭘 나왔기 때문에 요 to는 어디 어디로 하는 전치사 to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다라는 go를 진짜 현재 진행형으로 쓴 것이고요. 근데 밑에 거는 잘 봐라. 얘는 be going to 뒤에 뭘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이건 동사 원형인데, 그치? 사다, 먹다, 자다, 울다, 웃다 같은 동사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 나왔어. 그럴 때는 우리가 be going to가 가는 중이 아니라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그 be going to였어. 그래서 살 예정이다, 살 것이다라는 뜻의 가는 중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are you going to buy? 너는 살 거니?라고 묻는 거네. 너살 예정이야? 너살 거니? Anything을? Anything은 그냥 그 어떤 것 이런 거지. 너 어떤 것을, 즉 무언가를 살 거니?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을 쓴 이유는 의문문이라서요. 묻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이럴 땐 우리 some 대신 any 쓰죠. 그래서 너 무언가를 살 거니? 라고 물었더니 남자애가 yes.
I need a baseball glove. 나 야구 글러브가 필요해. 자, then 그렇다면 그러면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then은 그러면 you should go to 드디어 또 나오네요. 충고를 합니다. You should 동사원형. 너 그러면 가야 한다. 가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어. To 어디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D마트에 가야 해. 너 그러면 D마트에 가야 해. 이렇게 충고를 해줘. 왜? They're having a big sale now.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특별히 막 누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냥 D마트 측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D마트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들이 지금 뭐가 있다고요? A big sale. 지금 큰 할인을 하고 있어. 이 말이야. 그랬더니 Oh, really? 정말? Then 여기도 그러면 하는 되는 거지. 그러면 I should go. 이제는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해야겠어. 이런 애슈드를 이용해서 I should go there instead. 그러면 나 거기에 가야겠어. 얘들아, 어디에 갈때 계속 go to 쓰지 않았어? Go to D-Mart 그랬고 아까도 go to BA Mall 여기도 여긴 아니구나. 근데 여기는 왜 go 뒤에 to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there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에라는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D마트나 BA몰 같은 건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전치사 to가 필요해. 그런데 there 자체가 거기에, 거기로 하는 부사라서 이때는 여기에 to를 안 씁니다. 그냥 go there.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instead라는 요 단어도 기억합시다. 요거는 대신에 이런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대신에는 BA몰을 가는 대신에 이 말이겠죠. 나그 대신에 거기에 가야겠군. 즉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는 어딘가요?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D마트에 가겠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요런 대화 있었고 특히 예정이다라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여기 쓰인 be going to는 가는 중이다라는 여기 쓰인 be going to와 달라. 구별하는 되게 쉬운 방법. 이때 be going to 뒤에는 명사가 나왔어. BA 몰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밑에 있는 be going to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명사가 나올 때는 이 명사로 가는 중이고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를 할 예정이다. 전혀 다르죠. 자, 또 페이지가 바뀝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도 스크립트. 대본이 있어. 자, 이번에는 소년과 워먼은 여자 어른이고 내용 보니까 이제 엄마와 아들인가 보네. Mom, I need some money. 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 엄마, 나 돈이 좀 필요해요. Some이라는 말은 조금 약간 이란 뜻인데 참고로 some은 셀수 있는 걸까? 셀수 없는 걸까? 정답은 둘 다요. 그러니까 some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쓸수 있다. Money, 돈은 우리 영어에서는 셀수 없는 취급하죠. 그래서 money to라는 표현은 없잖아. Money라는 표현도 없죠. 셀수 없는 명사 앞에 some 붙일 수 있죠. Some money, some water, some coffee처럼. 만약에 셀수 있는 명사를 some 뒤에 쓴다면 대신 그때는 꼭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Some book 이런 건 없어. Some books. 이렇게. 자, 나는 돈이 좀 필요해요. 긍정문이라 some 썼어. 부정문이었으면 any 썼을 텐데. 자, 그랬더니 you got your pocket money 2 days ago. 너는 여기서 get은 받다라는 그 get이고요. 과거형 썼다, 그지? get의 과거 got. 너 받았잖아. 뭘? Your pocket money를 pocket money가 용돈입니다. 우리말로 용돈. 너의 용돈을 받았잖니? 언제? 2 days ago니까 이틀 전에. ago는 얼마 전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항상 ago가 붙으면 시제가 과거 시제일 거야. 이틀 전에니까 받을 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이틀 전에니까 받았다. 이렇게 과거 시제. 얘는 get의 과거죠. 자, where is that $10? where is는 어딨니? 이 말이잖아. 어디에 있니? is가 이다도 되지만 있다도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주어 하면 주어가 어딨니? 이렇게 묻는 거지. 주어는 이건데요. that $10. 이때 that은 해서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줄 거야. 10달러를 꾸며줄 거야. 그 10달러는 어딨니? 이 말인 거지.
용돈으로 이틀 전에 10달러를 받았나 봐. 그래서 여기 있는 대신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그런 대시다. That book. 그책할 때처럼. 저책할 때처럼. 자, 그래서 그 10달러는 어딨냐 했더니, well, 이 말이죠. 하더니, I already spent it all. 저 already는 이미, 벌써라는 뜻이야. 저 벌써 spent 했어요. 자, 요것도 과거형인데 불규칙이다. 얘는 원래 원형은 뭔가요? 돈 같은 거를 쓰다, 소비하다, spend의 과거형이네. 저 그거를 다 써버렸대. 여기서 그거, 밑줄 친 그거는 뭘까요? 찾아 써라 이러면 너희가 pocket money 이렇게 찾아 써야 돼. 그치? 용돈. money니까, 단수형이니까 it으로 받아줬어. 무슨 them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다 써버렸어요. 벌써 다 써버렸어요. I bought. 오, 여기도 과거형. 불규칙 과거형. buy의 과거, bought다, 그지? 사다라는 buy의 과거죠. 나는 샀다. some snacks and a shirt. 뭘 샀대? 두 가지 샀네. some snacks니까, 과자를 좀 샀고요. 뭐 간식을 좀 샀고요. 이러면 돼. 스낵은 과자 또는 간식이란 뜻이야. 제가 간식 약간이랑 그리고 shirt니까 이거는 셔츠 하나다, 그치? 셔츠는 단수라서 어를 붙였고 snacks는 복수라서 앞에 대신에 some은 붙일 수 있다 그랬지. 아까 위에서는 이 썸이 머니 꾸몄고 지금의 이 썸은 스낵스를 꾸미는데 보라 그랬어. 썸이 꾸며주는 머니, 셀수 없으니까 머니는 단수형 썼지만 이번에는 셀수 있는, 얘네들이 또 스낵은 셀수 있는 취급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쓸 때는 썸 뒤에 복수형으로 스낵스를 썼고 셔츠도 셀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면 앞에다 어를 붙여줘야 돼. 셔츠 해야 돼. 여러 개면 우리가 셔츠라고 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샀어요. You bought another new shirt. 너 여기도 샀다 나왔다, 그지? 근데 뒤에 물음표 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샀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너 another new shirt를 샀단 말이니? Another은 그냥 other 하는 게 다른이죠. 근데 on 붙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야, 하나. New shirt. 그러네, shirt가 아니라 shirt. 단수니까 on 붙인 another. 또 다른 하나의 new shirt를 샀단 말이니? another이라는 단어 좀 기억할게요. 또 다른인데, 특정한 또 다른 한 개. 이럴 때는 the other 이란 표현 쓰는데, 지금은 그냥, 불특정한 또 다른 하나가 돼서 더가 아니라 on 붙여서 another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이런 표현으로 another 써. 커피 한잔 마시고 한잔 더. 이런 거할때 another cup of coffee야. 바나나 한개 먹고 하나 더. 이럴 때가 another입니다. 자, 그래서 와, 너새 셔츠를 하나 더 샀단 말이니? You don't plan your spending. 너는 계획하지 않는구나. 계획하다 같은 일반 동사니까 부정할 때 앞에다가 don't 붙였죠? 현재 시제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didn't 말고 그냥 don't 한 거야. 너는 너의 spending을 아까 spend 돈 쓰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spending 하면 그냥 지출, 돈 쓰는 거, 소비 이 말이다. 너는 너의 소비를 계획하지 않는구나. 아들은 또할 말이 있겠죠. The shirt was only $7. 그 셔츠는 단지 7달러밖에 안 했다고요. 과거형이라서 is 말고 was 썼네. 7달러였어요. 그저 단지 겨우 7달러였어요. It was on sale. 역시 또 is 대신에 과거형 was 썼고, on sale이라는 요런 표현. 그냥 sale 하면 사실은 판매라는 뜻도 있고 할인이라는 뜻도 있어서 on sale 하면 그거는 할인 중이라는 뜻이야. 가격을 좀 싸게 내놓은 거. 그런데 for sale이라고 쓰면은 그거는 판매 중, 그러니까 그냥 팔려고 내놨습니다. 이런 뜻이야. 어떤 집 앞에 for sale 붙어 있으면 이집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집이에요.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두 개는 구별을 좀 해야 돼. 판매 중인 거는 for sale, 할인 중인 거는 on sale.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싸서 샀다라고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but 하지만 you don't need 너 필요 없잖아. a new shirt 단수라서 같은 거 영어에서 이런 거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너는 새로운 셔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드디어 충고를 하죠. You should 동사 원형을 하는데 You should make a shopping list. 너는 만들어야겠구나. 뭘?
쇼핑 리스트를, 너 쇼핑 목록을,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And, 그리고 only by 했는데, and 같은 거는 세모를 쳐서 뭘 연결하자 그랬던 것 같은데, 오직 by라는 요 동사 원형과 앞에 있는 이 동사 원형 make. 그러니까 얘네들 둘다 should에 걸려 있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러니까 you should make and you should only buy. 이런 의미인 거지. 너는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사야겠다. 뭘? The things. 이거 물건들이죠. 근데 물건들인데 on the list니까 그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바로 쇼핑 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 리스트는 바로 이 쇼핑 리스트이고 그 쇼핑 리스트에 있는 해서 on 썼다. on the list. 그런 things들만 너는 사야겠구나. 하니까 또 얘가 말은 잘 듣네. Okay, mom. 알겠어요, 엄마. I'll do that next time. I will 줄여서 이렇게 I'll 할수 있죠. I 뒤에 조동사 will 줄인 거야. 그럼 I will do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 말이잖아. That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next time은 다음 번. 그치?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뭐 이미 써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요 대화만 조금 길었고, 앞에 거보단 조금 길었고, 나중에 너희가 다시 복습할 때는 밑에 보니까 구문 해설, 그래가지고, 그치? 여기 숫자 작게 달린 거 있죠? 뭐 5번, 6번 하는데, 그 각각의, 이 숫자 달린 것들 밑에서 이렇게 일일이 설명이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어. 그래서 요런 거, 지금이야 수업 들을 때니까 금방 듣고 다 기억이 날것 같지만 다시 나중에 복습하려고 봤을 때좀 낯설고 생소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밑에 나와 있는 구문 해설로 여기 번호마다 매겨진 요 설명들을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볼까?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대화가 그림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별거는 없다 그치? 그러니까 can I라고 허락을 요청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그 표현이 이제 나오겠죠. 자, can I try on this shirt? 제가 이 셔츠를 좀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대신에 may I 써도 됩니다. 대답은 yes of course 또는 I'm sorry but you can't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실제 상황들 여기 뭐 옷가게에 갔나 봐. 그리고 대사에는 이제 이런 듣기 대본이 나오네.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try on this cap? 캡은 야구 모자니까 여기선 써보다 하면 되겠다, 그지? 제가 이 야구 모자를 좀 써봐도 될까요? Yes, of course. 하네. 자, 그러면 그녀가 뭐할 것이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 아이템을 착용을 해보겠죠. Try on이 써보다, 입어보다, 신어보다, 착용해보다야 pay for 하는 건 값을 지불하는 거지. 자, 또그 다음 페이지에는 요렇게 대화가 좀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나오네.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그랬어. 자, look for 하는 거는 뭐뭐를 찾다. 우리 그거를 현재 진행 시제로 쓰느라고 am이라는 비동사 그리고 look 뒤에 ing 붙여서 being로 표현했네. 나는 찾고 있습니다. Looking for 뭘? A gift, 선물을. 근데 for 누구를 위한? My brother. 내 남동생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어요.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 있죠. for 하면.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는 그 상점의 점원인가 봐. 그래서 how about 하는데 how about은 이 주어가 어때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how about you? 그러면 너는 어떠니? 뭐 안부를 묻든 서로 뭐 취미 얘기를 하든 자기 얘기하고 나서 그럼 너는 어때? 이럴 때 우리 how about you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you 대신에 these headphones니까 이 헤드폰이 어때요? 라고 권유를 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these도 this의 복수형이니까 이것들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랬더라?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서 그냥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많다 그랬어. 뒤에 있는 헤드폰이 지금 복수형이라서 this가 아니라 these가 꾸민 거다. 이 헤드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네. How about? 참고로 이때 how about에서 how 대신에 what 써도 똑같습니다. What about 해도 돼요. 자, 이 헤드폰 어때요? 했더니 he already has good ones. 그는 내 남동생이겠지, 그치? 그는 already 이미 has 가지고 있대. have가 아니라 has야. 왜? 주어가 he니까.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우리가 현재 시제 쓸 때 일반 동사에 s를 붙이는데 특히 have 같은 경우는 have's가 아니라 has라고 다른 꼴이 있었잖아. 그치? 그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좋은 ones가 뭐야? 숫자 1인가? 근데 one은 대명사로 것이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여기 s까지 붙어요. 1인데 s가 가당키나 하나. 대명사일 때는 것들이면 어떤 복수형 명사를 대신 받아줄 때는 ones라고 써. 그러면 여기 있는 이 ones는 뭘까요? 헤드폰즈요. 그래, 여기서 복수형으로 headphones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one이 아니라 ones로 받은 겁니다. 요런 거. 시험 문제에서 그냥 one 나오면 틀리겠죠. ones야. headphones를 가리켜 이거. 그는 이미 좋은 헤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How much is 주어? 이러면 이 주어 얼마예요? 가격 묻는 거잖아. 그치? How much is 땡땡 하면 그 땡땡은 얼마입니까? 이 폰 케이스는 얼마예요? I like it. 나 그거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그거는 당연히 요 폰 케이스를 말하겠죠. 나 그거 마음에 들어요. 하니까 it's $10. 그거 10달러예요. 가격 10달러. It's a little expensive. 그거 a little은 그냥 합쳐서 너희가 한 덩어리로 조금 이러면 돼. 그거 조금 비싸네요. Can I get a discount? Can I가 나왔어. 허락을 요청하는. Can I?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뭘? 할인을.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봤죠. 우리 여기서 막 DC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Get a discount가 할인을 받다. May I? Can I?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I'm sorry but you can't.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Can I라서 대답할 때는 you can으로 해야 돼. 물론 no니까 you can't고요.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It's not on sale. 그것은 세일 중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 온 세일과 폴 세일 위에서 봤었죠. 온 세일 하면은 할인 중인 거고 폴 세일 하면 판매 중인 이란 뜻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폴 쓰면 말이 뜻이 달라지죠. 죄송한데 그건 판매 물건이 아니에요. 전시용이에요. 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말. 근데 이거는 할인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지금 할인 중이 아니라서요. Okay, I'll just take it. 그래도 사네. 알겠어요. I will. 그러면 제가 할게요인데 그냥 take it. 그거 살게요. 물건 같은 거 고르다가 살게요 할 때 buy보다 주로 take 많이 써요. take는 취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다라는 뜻이야. 취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가져간다. 이게 take.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걸 살게요. 그러니까 결국 뭘 사는 거야 얘 지금? 뭐 헤드폰 사는 거니? 뭘 사더라 얘? 요거 사줘. 요 같은 색깔들. 요게 다 뭐다? 폰 케이스잖아. 그치? 폰 케이스를 얼마에 사는 거니? 10달러 다 주고 사겠네. 자, 그래서 요것도 밑에 구문 해설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꼭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 이렇게 셔츠, 청자켓이 하나 그려져 있는 요 대화문을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may I, can 대신에 may 썼네요. may I help you? 이거 주로 이제 어디 가게 가면 점원들이 첫인사로 하는 말이잖아.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 거는 거야 손님한테. 그래서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론 Can I help you? 해도 되고요.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해서 앞에다가 무엇이라는 what을 넣어서 What can I do for you? do가 하다지 for you니까 당신을 위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점원들이 손님이 왔을 때 처음으로 도와드릴까요? 하는 표현들. 표현편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소리내서 좀 많이 읽어버리면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손님이 yes please 도와달라 그러네. 네, 부탁드려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이 손님은 또 Can I try on? 또 허락을 구하네요. 제가 좀 입어봐도 될까요? This jacket. 이 자켓을 내가 좀 try on 입어봐도 될까요? Yes, of course. 네, 물론이죠. You can try on. 입어봐도 됩니다. 허락에 can 들이다. 그치? 해도 된다.
Any item. 그 어떤 아이템이라도 입어봐도 된대. In our store. 어디에 있는? 우리 가게 안에 있는 이 말이죠. 우리 가게에 있는 그 어떤 아이템도. 우리가 아까 any는 some은 긍정문이나 이럴 때 쓰고 any는 부정문에 쓰고 뭐 의문문에 쓴다 그랬는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문장은 긍정문인데 그치? 부정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데 any를 썼어. 그럴 때는 any가요. 약간 조금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어떤 뭐뭐도 같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마치 every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희가 알면 돼. 긍정문에서의 any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템도 다 try on 해봐도 됩니다. 이 말인 거지. 어떤 상품이든 다 입어봐도 됩니다. 자, thanks. 고마워요. Well, 하더니 I like this jacket. 입어봤나 보다. 저 이 자켓이 마음에 들어요. 가격 물어보죠.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그 자켓 얼마예요? 하니까 it's $20. 20, 20이고 참고로 12는 12야. 너희 듣기 같은 거 할 때 종종 숫자 잘 헷갈리는 게 12하고 20이잖아. 그치? 12는 12. 20은 20. 근데 어차피 20, 30, 40처럼 무슨 무슨 10 이렇게 몇 10 하는 것들은 다 ty로 끝나잖아. 40, 30, 40, 50. 그래서 t, t 붙는 게 몇 10이야. 그래서 20, 얘가 20. 12, 얘는 v로 끝났잖아. 요건 10이다. 자, it's 20인데 20라고도 발음 많이 하죠. 그거 $20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can I use 하네. 제가 좀 사용해도 될까요? This coupon. 저 이 쿠폰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하니까 yes. 네. You can get a 30% discount. 당신은 받을 수가 있네요. 30% 할인을 30% discount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en 그러면 하는 되니겠지. 그러면 그것은 $14입니다. 뭐 계산되니 얘들아? $20에서 30% 할인 그랬으니까 $20에 10%는 얼마야? $2지. 근데 지금 30% 할인이니까 2, 3은 6, $6를 깎아주겠다는 거니까 $20에서 $6를 빼서 $14 나오는 거다. 듣기 문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활용하라고요. 일단 몇 퍼센트 할인 그러면 10%부터 먼저 계산을 해놓고 거기다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20% 30% 가격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전체 가격에서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입니다 하니까 great, 좋아요, I'll take it. 저 그걸 사겠어요 이 말이죠. 그거 jacket, 이 자켓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쿠폰은 어떤 쿠폰? 30% 할인 쿠폰이었나 봐. 됐어요? 그래서 요런 대화 하고요. 됐어. 나머지는 특별히 대화문 볼 게 없네요. 자, 대화문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화문에 나왔던 이 문장들도 당연히 꼼꼼하게 모든 부분들을 진짜 다 외워야 됩니다.